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브론즈. 아, 난 골드였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5만원 이하의 전자기기를 소개하는 5만상사입니다. 저희 고향집에 예전에 구입한 LG TV가 있는데 그게 아마 거의 구입한 지 10년? 아니 10년도 훨씬 더 넘었을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뭐 왓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에 비해 예전 TV는 IPTV가 아니라면 많은 컨텐츠를 즐기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자취생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IPTV를 신청했지만 돈만 나가고 사실 거의 넷플릭스만 보게 되는. 그래서 오늘은 유용한 아이템 샤오미 미 TV 스틱을 구입해서 이 제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입한 가격은 35,000원 정도인데 핵 구형 TV를 스마트 TV,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TV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는 안드로이드 TV 미 TV 스틱입니다. 짝대기, 막대기를 리뷰하는 건데 이렇게 조그마한 녀석이 스마트 TV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샤오미에서 나왔고 FH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TV들은 중가형부터 저가형도 4K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FHD 지원은 좀 아쉽습니다. 물론 4K 스마트 TV로 만들어주는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구글 크롬캐스트 울트라하고 가격은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파이어스틱 4K도 제가 하나 구입해둔 게 있기는 합니다.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해요. 설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3단계로 HDMI에 연결하고 와이파이를 잡고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해요. 요즘은 이렇게 가성비 제품 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스마트함을 노리기 굉장히 좋은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에는 오 깔끔한 구성. 포장이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열었을 때 설명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 TV 스틱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서조차도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샤오미 미 TV 스틱. 엄청 작아요. 거의 제 검지 손가락 길이 정도 될 만한. 테이프가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앞쪽은 TV와 연결할 수 있는 HDMI 단자가 있고 버튼은 따로 없거든요. 여기는 전원 공급을 위한 마이크로 5핀, 위에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정말 작고 간단하게 되어 있죠. 이게 스마트 TV로 만들어주는 스틱이에요. 다른 구성품들은 마이크로 5핀 케이블, 해외 직구를 한 모델이기 때문에 110V USB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전 TV라고 하더라도 USB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TV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한 TV를 사용하게 된다면 굳이 이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고 TV USB에 연결하고 마이크로 5핀을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전원 공급이 불안정하다면 따로 충전기를 꼽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구성품은 TV처럼 쓸 수 있는 작은 리모컨이 들어있습니다. 어? 이전에 쓴 밑박스 리모컨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는데요. 생김새는 심플한 구성으로 리모컨이 되어 있고 얘는 블루투스를 통해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 스마트 TV들은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LG OLED TV도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밑에는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데 추가로 제공해주진 않고 전원, 구글 어시스턴트, 요거는 뭐 볼륨이나 채널을 이동할 수 있는, 중간에도 누를 수 있고 요거는 메뉴, 뒤로 가기, 요거는 홈버튼,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이거는 이게 볼륨 업다운인가?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 TV 스틱의 저장 공간은 8GB, 램은 1GB인데 스마트 TV 기능을 간단히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정도입니다.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간단한데 요것만 그냥 HDMI 단자에 끼워주면 끝이에요. 저는 이 스튜디오에 TV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니터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건전지도 하나 챙겼기 때문에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게 그러니까 이제 어댑터 같은 거예요.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뒤를, 요 모니터는 USB 단자는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HDMI 단자에 얘만 연결해주고, 아 이 모니터에서 쓰기에는 조금 기네? 임시로 어댑터 대신에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해볼게요. 전원이 공급되면서 LED 인디케이터에 불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 지금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리모컨이랑 연결을 하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두 개의 버튼을 꾹 누르면 아마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주는 모드일 거예요. 속도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데?
자, 한국어가 있을까? 오, 있다. 오, 환영합니다. 어? 지역에서 지금 한국이 없네? 아, 이게 한국에 정발을 한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미국으로 일단은 하고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로 TV 설정을 간편하게 완료하시겠습니까? 계속 구글 앱을 엽니다. 오케이 구글 기기 설정. 음성이 이럴 때 또 편하네. 이렇게 이제 기기 검색을 하고 있는데 오 맞아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맞거든요. 다음 연결됨. 키보드가 없다 보니까 컨트롤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핸드폰과 이렇게 쉽게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서비스 동의 위치 예. 안드로이드 TV가 지원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 구글 플레이에서 앱도 받을 수 있고 아 크롬캐스트 이렇게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다. 와이파이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연결하니까 세팅이 모두 되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좀 느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빠르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모니터 해상도가 QHD거든요 그래서 약간 흐릿흐릿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메인에서는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유튜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도 꾹 누르니까 아 즐겨찾기에서 삭제 이렇게 할 수 있고 어? 구글 어시스턴트로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이썹 틀어줘. 뭐야? 유튜브에서 이썹 틀어줘. 아... 이트 실패네. 이렇게 음성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즐겨찾기의 앱을 추가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TV에서 주로 사용할 앱들을 설치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버벅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이제 기본 세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스마트 TV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모두 맞춰줬는데 안드로이드 TV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쪽에는 제가 설치한 앱에서 이제 즐겨찾기 요거 넣어줬고 밑으로 가면 제 앱별로 이제 추천을 이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는 앱들의 호환성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기본 앱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모두 가능했고 유튜브도 유튜브도 문제없이 재생이 가능하고 웨이브도 볼 수 있고 왓챠도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티빙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기기입니다 라고 뜨잖아요. 이처럼 티빙은 인증된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안드로이드 TV에서 티빙을 제대로 지원하는 기기는 몇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트위치는 공식 앱이 있지는 않지만 서드파티 앱 형식으로 조금은 구리긴 한데 이렇게 트위치를 볼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TV는 공식 앱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TV에서도 모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티빙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구형 TV, 그냥 일반 모니터도 스마트 TV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TV들은 이렇게 막 스마트한 기능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왓챠, 티빙 이런 것을 이용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그냥 HDMI 단자 하나만 톡 끼우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SKBTV, 뭐 올레TV 이런 것을 신청하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만 된다면 이것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심지어 요즘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도 TV로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한데 저희 집에 TV도 음성 제어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잘 안 쓰게 되는 기능이더라고요. 그리고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미 TV 스틱 하나만 들고 다니면 호텔에 있는 TV도 스마트 TV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웨이브로 보고 있다가 바로 미러링해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스에 있는 영상을 바로 이제 스트리밍에서 볼 수 있기도 하고 빔 프로젝터에서도 HDMI 포트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엇보다 저처럼 자취생이신 분들은 IPTV를 굳이 신청 안 해도 차라리 그 돈으로 웨이브나 넷플릭스를 결제해서 집에서 보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일반 TV를 잘 안 보니까요. 그럼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볼게요. IPTV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바로 빠르게 부팅이 되어서 이용이 가능하지만 얘는 초기 부팅이 조금 느리다는 점. 그리고 컨트롤이
간혹가다 얘가 블루투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주변에 블루투스 아니면 와이파이 장비가 많으면 좀 한 번씩은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불편한 것은 전원 케이블, 그러니까 전원 어댑터도 따로 갖고 다녀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 HDMI가 없는 TV나 다른 여러 가지 장비라면 애초에 사용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TV도 그렇고 요즘 HDMI 포트가 없는 TV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넷플릭스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막 OLED TV가 같은 기가진이 셋톱박스에서 넷플릭스 자체를 지원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만을 위해서 요거를 구입하기에는 돈이 아까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 이게 생각보다 가격 대비 꽤 괜찮은 녀석인 것 같아요. 지금 미 TV 스틱을 고향집에 갖다 놓으려고 구입했는데 진짜 35,000원이라는 가격 생각을 한다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스마트 TV를 쓰신 분들이라면 이제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약간은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 4K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울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저는 TV를 그냥 보는데 아니면 부모님께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러한 기능만 사용한다면 충분히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한 번씩 블루투스가 끊어진다는 점. 요게 얘는 멈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리모컨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스튜디오에 무선 기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집에 가서 또 테스트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 제품은 집에 TV가 바꾸기나 버리기에는 아까울 정도의 좋은 TV가 있는데 스마트 TV 기능을 쓰고 싶다면 추천. 만약 TV가 스마트 TV라면 굳이 이러한 제품은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나스를 땡겨오거나 뭐 코디를 사용하거나 한다면 그냥 끝판왕인 쉴드 TV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리모컨만 잘 되면 참 좋은데 리모컨이 잘 될 때는 진짜 잘 되고 안 될 때는 완전 끊겨 있어요. 그래서 아 참 리모컨만 참 잘 되면 좋은데 리모컨이 참 아쉬워요.